안녕하세요. 오늘은 봄철 블루베리 꽃눈 정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축지 정리는 이미 지난번 전쟁 때에 했기 때문에 네. 요 남아있는 결과지를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지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 주축지별로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온 주축지별로 결과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보통 주축지당 10개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10개 기준해서 이 결과지 하나가 이 주축지는 정리를 이미 했는데 네. 꽃눈 3개를 보면은 꽃눈 하나가 열매 8개 네, 네. 3개는 38, 24 네. 열매 하나가 2g 상당 네. 그래서 24 곱하기 2 48 약 50g이 열매가 달리게 되죠. 네. 그래서 50g이 10개니까 500g. 네. 그렇게 보통 기준을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결과지가 좀 많을 수도 있는데, 일단 결과지당 꽃눈 3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조금 약한 결과지는 잘라내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결과지는 꽃눈 3개 자르고. 아, 3개만 남겨놓고요? 예, 네. 3개 남기고 네. 자르고. 네네. 이렇게 자를 때에, 이런 가지는 밑에 네. 꽃눈은 너무 작게 보이죠. 네네. 그래서 생육이 늦은 눈은 따고. 아, 네. 윗부분에 3개를 남기고. 아, 3개만 남기고 윗부분은 예. 다 잘라버리고요. 예. 네. 그런데 끝부분을 3개를 남겨도 되지 않느냐라고 네.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끝쪽에 네. 3개를 달아놓으면은 네. 네. 블루베리가 열매가 수정이 돼서 열매가 커가면서 네. 요 부분이 이렇게 쳐져요. 네. 쳐지면은 이 블루베리의 정부 우세성이라는 네. 그런 성질이 있어요. 네. 가장 꼭대기 네. 위쪽으로 세력이 뻗어나가는 네, 네, 네. 그래서 열매 무게에 의해서 네. 꺾이면은 요 부분에서 새순이 나서 네. 내년에 열매가 달리는데 네, 네. 그러한 모양이 되지 못하고 네. 중간에서 신초가 나기 때문에 네. 정부 우세성이 무너지게 돼요. 네. 그래서 굳이 끝쪽으로만 치우쳐서 달지 않는다는 거. 네. 중간 정도 걸 남겨놓고 끝에하고 윗부분을 이렇게 잘라주면 좋은 거네요. 예. 예. 네. 그리고 이 결과지는 보면은 네. 여기까지는 눈이 튼튼하고 네. 좋은데 윗부분은 약간 눈이 작죠. 아, 네. 작네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1차 성장, 네. 여기서부터 다시 2차 성장해서 네. 자란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1차 성장을 잘라버리네요. 네. 1차 성장한 가지에서 나온 꽃눈을 네. 이렇게 활용을 하고 네. 굳이 꼭 3개라는 기준은 네. 내가 정한 거지 나무가 정한 게 아니기 네. 때문에 네. 영양만 충분하다면은 네. 네 개를 달아도 네. 괜찮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그 영양이라는 게 네. 이렇게 굵은 가지, 네. 다른 가지에 비해서 네. 굵다면은 영양이 충분하다고 네. 볼 수가 있어요. 네. 꽃눈이 네. 뭐 10개 넘은 게 달려있는 이 꽃눈을 네. 이대로 전지할 때도 그랬지만은 꽃눈 정리할 때도 네. 많이 줄여줘야 돼요. 줄여주는 걸 이 부분도 보면은 꽃눈이 굵다가 윗부분은 네, 조금 네, 작아졌어요. 작아지죠. 네, 네. 그래서 굵은 꽃눈을 네. 살리면서 이렇게 네, 따주고 네. 중간을 따서 간격을 벌려주는 방법도 있어요. 네. 이렇게도 하고 네. 그런 개개의 결과지를
하나하나 연구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네. 시간적으로 너무 낭비가 된다고 생각해서 네. 대부분 밑에 한두 개 정도 따주고 네. 세 개 남기고 자르고 네. 이렇게 좀 속도를 내는 방법으로 천천히 하면 이게 많은 예. 블루베리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속도를 내는 방법으로 네. 꽃눈을 정리를 합니다. 네. 지금 여기가 김포니까 북부지방인데요. 남부지방에서는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지에서 하면은. 예. 지금 바깥쪽 네. 노지에는 네. 꽃눈이 아직 여기만큼 네. 부풀지를 못했습니다. 네. 이 하우스 안에는 네. 이 비닐로서 온도가 네. 따뜻하고 네. 네. 그 다음에 나무도 남쪽에서 키울 수 있는 네. 그런 품종들이에요. 네. 그래서 꽃눈이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올 정도로 네. 선명하게 굵어지고 있는데 네. 노지는 사실 꽃눈 정리하기가 조금 시기가 이릅니다. 보통 몇 월 달 정도 해야 됩니까? 품종에 따라 틀리겠지만요. 예, 꽃눈 정리는 꽃샘추위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네. 즉 꽃봉오리가 작게 단단하게 뭉쳐져 있을 때에는 네. 겨울을 추위를 견디는 온도가 네. 굉장히 영하 15도 네. 이 정도까지도 견디는데 네. 이제 날씨가 풀려서 물을 올리면은 네. 아 이제 봄인가 보다 하고 네. 이 나무들이 물을 올리면은 그래서? 꽃봉오리가 네. 굵어져요. 네. 그렇게 되면은 추위에 약간 한겨울처럼 네. 강하지를 못하고 네. 한 영하 4도, 5도 네. 심지어는 영하로 되는 날씨에 냉해를 받는 수가 있어요. 아. 꽃눈 정리는 서둘러 하지 마라. 네. 그렇게 알고 또 실제 작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매 주축지별로 꽃눈 정리를 네. 하면서 지금은 꽃봉오리만 눈에 들어오고 잎사귀가 없기 때문에 네. 요 꽃눈들이 꽃봉오리들이 네. 전부 햇빛을 잘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잎이 날 때에는 이런 안으로 들어간 가지는 햇빛을 못 받기 때문에 네.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가지만 남겨놓고 이제 예. 가리는 거는 이제 쳐주는 거네요. 예. 네. 그늘 밑으로 들어가는 네. 가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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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쳐줘야 되고 잘라주는 아, 예. 그런 모양으로 예. 이렇게 요 가지 밑으로 들어가는 이런 결가지는 네. 그늘에서 자라야 되기 때문에 네네. 잘라주는 거죠. 이 품종이 무슨 품종입니까? 이 품종은 네. 남부종 미스티라는 품종인데 미스티요? 예. 어, 네. 그런데 품종 뭐 평가 차원에서는 네. 그렇게 다른 분들이 즐겨 심는 그런 품종은 아니고 네네. 뭐 사실 초창기부터 네. 좀 시험적으로 네. 몇 주씩 심어놓은 그런 품종입니다. 네. 그리고 어차피 품종은 다 틀려도 꽃눈 정리해야 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한 거죠? 똑같습니다. 네, 똑같죠. 예. 예. 그리고 블루베리를 이렇게 꽃눈도 조절해주고 네. 가지를 전정해주고 이렇게 가볍게 만들어주는 이유가 네. 땅에서 뿌리에서 영양을 올릴 때 네. 요 꽃눈이 즉 어떤 식물이든지 네. 열매 쪽의 가장 먼저 열매를 영양분을 뺏어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꽃눈을 너무 욕심을 내고 많이 달아 놓으면은 네. 새로 자라는 가지 네. 신초가 나오질 않아요. 네. 그리고 그 정도로 무리하게 다른 경우는 열매를 다 익히지도 못해요. 네. 그리고 열매를 다 못 익히는 나무는 네. 내년에 완전히 올해에 골뱅이 들면은 네. 내년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적정한 열매를 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예, 적정한 꾸준히. 열매를 달아야 되고 네. 그리고 보통
열매를 키운다고 네. 채소로 다는 분들도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 나무가 열매 50개를 익힐 능력이 있는데 네. 30개, 40개를 달면은 네. 열매는 커지지만은 네, 네. 전체 수확량은 줄어들겠죠. 아, 네, 네. 그런 이제 비교가 네.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여기 하우스가 좀 독특한데요. 대표님 직접 이렇게 하우스를 제작을 하신 건가요? 아, 예. 좀 위에 보니까 좀 뚫린 것 같아요. 예. 천장이. 이 하우스를 지어서 네. 블루베리를 키우는 사람들은 네. 예, 대부분 하우스도 뭐 한두 동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게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하우스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네. 그런 걸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네. 또 하우스로 인해서 요즘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면은 네. 이 하우스 비닐 안에 있는 온도 네. 기온이 네. 급격하게 상승을 해요. 예, 예. 그러면은 이 나무들이 열기에 나무가 네. 익어서 네, 네. 나무를 그 상하는 수가 있어요. 요즘 이상고온 현상도 많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렇죠. 막 더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노지에서 햇빛이 강해서 기온이 올라가는 거하고 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우스 내에는 온도가 급상승할 예, 수가 있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여기도 처음에 천창 두 개를 설치를 해서 네. 사용을 했는데 네.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네. 천창이 날아가거나 네, 네, 네. 몇 번 고생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하다가 나름 연구를 한 게 지금 보면은 가장 높은 꼭대기 부분에 네. 한 25cm 정도 양 쪽 끝에서 끝까지 네네. 네. 전체 오픈을 시켰어요. 아, 네, 그렇네요. 예. 한겨울에도 이렇게 오픈이 되는 거예요? 예. 어... 한겨울에도 이 상태로 오픈이 되어 있고, 네. 이제 온도 센서를 달아서 네. 자동으로 네. 측창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아, 측창이요? 예. 아, 옆에? 예. 네. 측창 관리를 하는데, 북서풍이 많이 오는 쪽은 겨울에는 아예 내려놓고, 네, 내려놓고, 요 남쪽 측창 하나만 컨트롤러에 의해서 자동으로 예, 자동으로 일정 설정 온도 값이 되면은 네네. 아침 시간에 오전 시간에 이제 햇볕이 커지면서 네. 내부 온도가 올라가면은 네. 감지 센서가 신호를 보내서 예. 측창을 열어주죠. 아, 자동으로 이렇게 해주는 예. 거예요. 네. 열어주면은 열어주음과 동시에 네. 요 하우스 내부에 데워진 공기가 네. 저 구멍으로 빠져나가요. 네. 위로 빠져나가고 측창을 열기 전에는 항아리식으로 이 공기가 갇혀 있었는데 네, 네. 측창을 열면은 네. 찬바람 들어오는 구멍이 있으니까 네. 찬바람이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열기는 이쪽으로 밀어올려요. 아, 밀어올린다고요? 예. 그러면서 이 내부 온도는 네. 원하는 온도로 유지가 되죠. 네, 그러시네요. 그리고 이제 해가 지고 해가 질 무렵 네. 햇빛이 거의 안 들어오면은 네. 이 또 온도 감지가 외부 온도 감지하고 비슷하게 네. 감지를 해서 네. 또 측창을 닫아줘요. 네. 그러면은 밤 시간은 외부보다도 더 따뜻하죠. 따뜻해지고, 네. 예. 그렇게 해서 이 하우스 내에는 남쪽에서 키울 수 있는 남부종 위주로 예, 예. 지금 재배를 하고 있어요. 아, 네. 지금 남부종이 아무래도 품종이 네. 더 크고 네. 뭐 맛있다는 그런 신품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또 시험 삼아 네. 뭐 몇 주씩 한 10주씩 이렇게 네. 구입을 해서 네. 또 키워보고 있습니다. 이쪽 북부 쪽이니까 남부 쪽은 이제 기온이 이제 다 틀리니까 예. 하우스 안에서 심는 거네요. 그러니까 남부종을 노지에서 재배할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우스를 지으면은 네. 하우스 안에는 남부
지역과 같은 네. 온도 조건이 되기 때문에 네, 네. 남부종을 재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 하우스 관리를 네. 특별히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관리 방법은 일반 하우스를 시공하는 분들도 잘 몰라요. 네. 그리고 이 하우스 전문으로 짓는 분들도 네. 일이 너무 조금 많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안 지어줘요. 네, 저 이런 하우스 처음 봤어요. 농가 예. 많이 다니지만 이게 예. 위에가 뚫려 있고 처음 봤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하고 전지를 이제 하고 나면은 네. 이 하우스 내부 주변 정리를 하고 네, 네. 청소를 해야 돼요. 네. 온통 낙엽투성이죠. 네. 온통 낙엽투성인데 이 낙엽들은 작년에 1년 동안 자라면서 병충해들이 예, 예. 이 낙엽에 알을 낳는 경우도 있고 예, 예, 예. 그래서 이 낙엽들은 청소를 해내는 게 예, 예. 올해 또 병충해 관리나 예. 또 환경 청결 문제 예, 예. 이런 쪽으로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예, 예. 이 배수관이라든지 예, 예.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예. 빗자루로서 이 낙엽을 썰어내기는 예.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에요. 예. 그런데 또 요즘 뭐 이런 좋은 기계가 있어가지고 예. 바람으로서 청소를 하니까 예. 훨씬 능률적이죠. 예. 좀 많이 알려주고 싶은데 예. 너무 시간이 좀 짧습니다. 예. 그래서 예.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네. 꽃봉오리가 올라오고 네. 잎이 나고 또 블루베리는 6월 달 되면은 노지도 수확을 하기 때문에 네. 너무나 단시간에 네. 두세 달 만에 열매도 딸 수 있고 네. 짧은 시간에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또 좋은 소개거리가 있으면은 네.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구독자님들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에다가 문의를 해주시면 다음 방송에 참고를 해서 대표님에게 질문을 해드리고 좋은 정보도 얻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